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 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